그리고 여파로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 쓰레기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 강서 국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발산동의 한 커피 전문점.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옵니다. 환경부에서 2018년 8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됐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가정과 직장에선 온라인 쇼핑, 배달 음식 등 주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외출을 자제하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는데요. 또 배달 음식은 남들이 쓰지 않았던 일회용 용기라서 코로나 예방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 한 음식 배달업체,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주문 건수가 지난해 대비 30% 늘어나면서 음식을 담은 용기와 젓가락, 비닐봉투까지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습니다. 한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,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많은 스티로폼, 택배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쌓여 있습니다. 평상시에는 폐비닐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택배 상자와 플라스틱 용기가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. 최근 시민단체가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12,000여 점을 수집해 분류한 결과 일회용품이 30%를 차지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건강도 지키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 강서구민 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.